2년 넘게 이어진 청주 노인병원 사태가 법적 문제도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법원이 노조원들의 집시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청주시청 앞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과 노조원들이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양측이 뒤엉키면서 곳곳에서 벌어진 몸싸움. 야, 지금 너 뭐 한 거야, 지금?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분신 소동까지 벌어지며 크고 작은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시장 나오라 그래, 빨리. 시장 나오라 그래. 집시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 등은 27명. 검찰은 이들 가운데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21명에 대해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 법원은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27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새 병원 수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반복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저희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고요. 누구를 해하거나 때린 적도 없습니다. 옛 청주 노인병원과 노조원들은 이번 판결로 큰 지장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